그래서 올라간 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점막을 이렇게 메워주고요. 점막을 이렇게 해서 똑같이 기본 스타일로 메워주고, 그다음 눈동자가 끝나는 지점, 정면을 보게 하고 눈동자가 끝나는 지점부터 이렇게 하강선을 만들어서 형태를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는 눈의 형태에 따라서 얼마큼 뺄지를 결정하고 라인을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그리고 내려간 눈. 내려간 눈도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게 메이크업 테크닉이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막을 다 메워주고, 그다음 두께를 원할 경우에는 점막을 먼저 메워주고 그 위에 한번더 이렇게 두께를 쌓아주는 게 좋겠죠. 한 방에 이렇게 두께를 다 하는 것보다는 한번 1차 깔아주고, 2차 깔아주고, 3차 깔아주고 이런 식으로 두께를 올리는 것이 훨씬 더잘 나와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눈동자 끝나는 지점에 상승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라인을 올리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메이크업 테마나 아니면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 혹은 여기 이제 관자놀이 어떤 이 넓이에 따라서 길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라인을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서 속눈썹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쌍꺼풀이 없는 눈 같은 경우는 하단 부분에서 위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가로 테크닉을 연출을 해주고, 그리고 라이너의 두께를 다소 주고, 그 부분을 딱 끊어버리면, 섀도우가 경계가 딱 져버리면 너무 부자연스러우니까 얘를 섀도우로 그라데이션 시켜서 눈을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보이게 만드는 게 포인트고, 펄이나 너무 이렇게 부어 보이는 컬러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명암을 줄수 있는 컬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언더를 했을 경우 언더도 끝쪽 부분, 뭐 이거를 안쪽으로 점막으로 다 끌어왔을 때는 뭐 스모키가 되겠죠? 스모키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부어 보이지만 쌍꺼풀이 없는 그런 눈들은 이렇게 세미 스모키나 스모키 메이크업을 연출하면 훨씬 더 예뻐요. 그래서 여기 속눈썹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 좋냐면 좀 길어 보이고 싶다 하면 뒤쪽이 이렇게 긴 스타일의 속눈썹을 붙여주면 굉장히 동양적이고 예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뒤쪽 부분을 이렇게 컬이 점점점 길어지는 스타일. 그래서 이런 속눈썹을 붙여주면 훨씬 더 예뻐요. 그리고 큰 눈. 큰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둥그런 눈 형태를 원한다 했을 때는 중앙에만 이렇게 속눈썹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 센터만 중앙 부분만 이렇게 붙이면 더 동그랗고 큰 눈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중앙에만 붙여주거나 아니면 뭐 앞쪽 부분이 숱이 좀 적은 거, 뒤쪽도 좀 적고 중앙 부분이 숱이 좀 많은 거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큰 눈에 훨씬 더잘 어울리는 그러한 속눈썹을 연출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마스카라 할 때도 중앙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주면 큰 눈의 장점을 좀 살릴 수 있겠죠. 작은 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약간 볼륨감이 있는 그러한 속눈썹을 붙여주거나 마스카라를 조금 리치하게 발라주면 좋죠.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앞은 조금 얇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뒤는 조금 풍성하면서 컬이 긴 이런 스타일을 붙여주면 작은 눈은 좋겠죠. 그리고 올라간 눈 같은 경우는 얘를 살짝 속눈썹을 내려 붙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내려 붙이면 눈이 조금 더 내려가 보여요. 그다음 내려간 눈을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바짝 위로 세워서, 그러니까 아까는 올라간 눈은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럼 내려간 눈은 약간 이렇게 하면 위로 이렇게 솟죠. 방향을 약간 밑방향으로, 붙이는 풀 방향을 밑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속눈썹의 어떤 형태를 한번 봤고 전체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쌍꺼풀이 없는 눈. 쌍꺼풀이 없는 눈 같은 경우는 조금 무거워 보이고 간격이 넓을 수 있기 때문에 채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섀도우로 가로 기법으로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동양적인 눈매를 연출하기 위해선 끝쪽에 이렇게 붙여주면 훨씬 더 효과적인 메이크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눈 같은 경우는 눈을 좀 동그랗게 보이는 장점을 더 살려주기 위해서 중앙 부분에 숱이 더 붙어있는 길이가 좀더긴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잘라서 중앙만 붙여줄 수 있어요. 뭐다 붙일 수 있어요. 다 붙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무거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앙 부분 위주로 컬이 형성된 것들을 붙여주면 좋겠죠. 우리가 매장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속눈썹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중앙에 숱이 밀집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붙여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작은 눈. 작은 눈은 전체적으로 길이와 숱이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있는 것들을 붙여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올라간 눈. 올라간 눈은 내려 보이게 하는 테크닉을 써주기 때문에 끝쪽 부분에 속눈썹을 밑방향으로 붙여서 컬이 좀 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해주면 좋다. 그리고 내려간 눈. 내려간 눈은 좀 올라가 보이게 하기 때문에 앞쪽은 숱이 조금 적고 뒤쪽이 풍성한 것들을 이렇게 위로 붙여서 컬이 위쪽으로 살짝 솟을 수 있도록 표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눈 형태에 따른 아이섀도우와 아이라이너 그리고 마스카라의 부착 방법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봤고요. 보고 내 눈은 어떤 눈에 해당하고 어떤 테크닉이 어울리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의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스가 원래는 베이스를 포인트 메이크업 하나 나가기 전에 다한 번씩 더 새로운 테크닉으로 연출을 한 후에 나갔는데 이제 우리가 그게 지금 잘안 되기 때문에 베이스 메이크업에 대한 쉐딩 하이라이트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